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은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이제 운동에 관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소를 세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역시 저희 훈련 파트너 우리 미스터 코리아를 준비하는 김기현 선수 함께 하겠습니다. 중성 반갑습니다. 인사 똑바로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아, 그렇지. 네티즌들은 싸늘하거든.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이제 가슴 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등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등 운동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슴 운동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 드렸던 거. 견갑의 후인, 하강, 그리고 가슴의 전만. 그쵸. 등 운동 똑같습니다. 견갑의 후인, 하강, 그리고 가슴 전만이 항상 유지된 상태에서 당겨줘야지만이 등에 고립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운동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랫풀다운, 뭐 바벨로우, 아니면 풀업.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랫풀다운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통해서 광배에 하부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희들조차도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십수년간 이렇게 단련을 해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감을 못 잡을 때가 있긴 해요. 뭐 일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초보자분들이 사실 랫풀다운으로 광배를 먹인다. 사실 이건 쉬운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립을 쉽게 하기 위한 등 운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훈련을 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등 운동에 대해서 고립하는 방법, 집중하는 방법. 왜 광배근을 가장 많이 선호하겠습니까? 광배근이 있어야지 상체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 가슴 아무리 좋아도 광배근이 없다라고 하면 상체 사이즈가 그리고 역삼각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상체의 전반적인 너비감과 두께감과 이런 볼륨감을 얻기 위해서는 광배 운동이 꼭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등 운동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등 상부 쪽으로 집중이 빠지면서 그러다가 승모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와이드한 감이 없다라는 거. 운동을 위해서 랫풀다운, 풀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광배 하부의 타겟 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턱걸이라고 하죠. 끝까지 올려서 이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끝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대부분 풀업 하시는 분들 이 턱 위로 못 당겨요. 다 이마까지만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깊게 수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광배 운동은 가장 중요한 건 견갑의 회전입니다. 하방 회전이냐 아니면 상방 회전이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랫풀다운일 경우에는 끝까지 당겼을 때 많은 분들이 전완이랑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데 이렇게 랫풀다운 각도에서 당기는 것보다 살짝 이마 쪽에서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는 게 광배에 더 수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로우 앵글에서 랫풀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당기는 것보다 팔꿈치가 살짝 사선에서 엉덩이 쪽으로 들어와 주는 게 훨씬 더 광배의 고립감이 좋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태에서 앞에서 밑으로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게 등을 더 수축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대신에 엉덩이를 빼고 허리는 항상 아치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엉덩이는 뒤로 뺀 상태에서 그렇죠. 살짝 기대는 느낌으로 당기면 광배 하부까지 느낌이 더 잘 오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랫풀다운보다는 살짝 기대면서 당겨주시는 고립이 훨씬 더 수축감이 좋다라는 거죠. 당기면서 살짝 가슴만 들어주게 되면 허리가 더 익스텐션이 되면서 하부까지, 네, 하부까지 층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 마찬가지 이제 제 운동도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하는 운동법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다라는 식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 운동은 정답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따라하거나 말거나. 상체 더 일어나면서 그렇지 요 아래까지 늘렸다가 늘려주고 그렇지 수축 오케이. 자 요 아래까지 수축 그렇지. 자 가슴 더 업 익스텐션 강하게 익스텐션 더 강하게 오케이 좋았어요. 굿자. 로우 앵글에서 광배의 피로를 먼저 선행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랫풀다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풀업과 랫풀다운보다는 광배의 고립이 좀 더 용이하고 쉬운 이런 로우 앵글에서 풀다운을 선행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광배의 고립이 유리한 프로그램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쪽에 혈류량이 모이고 그쪽에 길이 열렸을 때 그 다음에 풀업과 랩을 다운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태극기 앞에서 좀 경건하게. 자, 이번에는 이제 와이드 풀다운 동작인데요. 지금까지 수직으로 내리는 게 사실 이제 잘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짝 낮은 각도에서 아래쪽으로 팔꿈치가 위에서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겨줘야지 광배 하부의 느낌이 제일 잘 와요. 근데 이거는 넓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느낌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운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랩풀다운 그리고 풀업. 가장 중요한 거, 허리를 무조건 아치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허리를 아치로 만들려면 엉덩이를 오리궁뎅이 빼듯이 뒤로 빼서 앉아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자, 광배 하부까지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요 아랫등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깊게 내려주는 거.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광배가 이렇게 올라와줘야죠. 깊게 내리려다 보면은 등이 후방경사가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엉덩이를 뒤로 빼서 허리를 아치로 만든 상태에서 더 뒤로 찍어 눌러주면서 끝까지 눌러주는 이 동작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팔꿈치를 최대한 끌어당겨서 견갑의 하방 회전이 강하게 느껴져야 돼요. 밑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파트너들은 절정 수축할 수 있게끔 밑에서만 도와주면 돼. 밑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줄 수 있게끔. 이렇게. 7, 그렇지. 8, 그렇지. 깊게 엉덩이 빼고 9, 하나 더. 오케이. 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동작이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뭐 랩풀다운 동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바벨 로우 동작이 있어요. 이 바벨 로우를 오늘은 머신으로 해볼 텐데요. 이 벤트 오버 로우 머신입니다. 자, 똑같아요. 항상 엉덩이를 빼줘야지 허리가 아치형이 되는 거예요. 오리궁뎅이처럼 빼줘야지. 그래야지 당길 때 광배 하부까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엉덩이가 들어가게 되면 당길 때 허리가 말려버리잖아요. 말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들고 허리를 아치로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벨로 쭉.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는 것보다 옆구리 쪽으로 붙여서.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게 되면 이 기립근과 중부 승모가 많이 되지만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최대한 붙이게 되면 광배 하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머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루틴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리만 아시면은 프리웨이트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등을 강하게 수축하려면 힙을 조금 더 빼서 허리를 아치형해서 가슴 전만을 유지해서 강하게 익스텐션과 동시에. 근데 너무 강한 익스텐션보다는 살짝에 찍어 눌러주는 듯한 익스텐션으로 광배 하부를 최대한 압축을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광배의 느낌을 잡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형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좀 쉬면서 찍어. 강하게 익스텐션 하면 이 하부의 층까지 좀 더 찍어 눌러봐봐. 아까 익스텐션 하듯이 팔꿈치를 찍어 눌러서 바깥쪽으로 빼면서 광배는 눌러줘야지. 그래야지 하부까지 등의 두께감이 형성이 되죠. 바벨 로우를 대신한 머신으로 사용했는데 원암 로우도 이 머신으로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는 등 운동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변신. 오케이. 참 이거 머신 잘 만들었어요. 그립을 조정을. 원암 덤벨로우도 똑같습니다. 허리 아치형 유지하고
가슴 전만, 가슴을 들어달란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는데 프로들은 고개를 숙여도 광배합으로 먹일 줄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등에 후방경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가슴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기는 게 더 자극을 끌어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는 고개를 드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너무 숙여버리면 숙인 상태에서 당기거든요. 든 상태에서 가슴 전만. 그래야지 허리가 아치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운동 타입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그런 외국 선수들처럼 응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이제 제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꼭 이제 반문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누구누구 선수는 허리 말아서 하던데, 누구누구 선수는 이제 견갑을 완전히 접던데, 그거는 이제 해당 근육을 고립시킬 줄 아는 그런 프로들이나 어떤 자세에서도 그런 자극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티드 케이블 로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이완 지점에서 허리가 말리냐 안 말리냐라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허리는 아치로 살리라고 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수축하고 당길 때 몸이 이렇게 등이 말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상에서 프로들한테나 이제 뭐 이완을 이제 극대화시키게 하는 건데, 그것은 중력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이지 절대 고의적으로 등을 마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가슴 전만, 허리 아치 그대로 이렇게 가줘야지. 가슴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이렇게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슴 전만 더 강하게 수축.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이 시티드 케이블 로우가 이 등 하부의 중앙에 이런 경계선을 내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두께감도 만들어지고 이 하부 쪽에 잘리는 선이 이제 더 입체감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등 안쪽에 깊이감을 넣어줄 수 있는. 시티드 케이블 로우는 깊게 당겨주는데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옆구리를 스쳐서 엉덩이 쪽으로 깊게 뺄 수 있게끔, 깊게. 이 동작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트 로우를 통해서 광배 하부 쪽만 살짝 건드려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까지 깊이감이 보이시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김기현 선수와 함께 등 운동, 광배 하부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봤는데요. 다른 건 없습니다. 덤벨을 하든 바벨을 이용하든 뭐 다른 머신이 있어서 머신을 이용하든 간에 항상 중요한 거는 견갑골의 상방 회전이냐 하방 회전이냐. 견갑이 이렇게 뒤로 접히거나 앞으로 접히는 그런 익상 견갑은 광배근 운동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전력에 의한 그런 원리만 알아주신다라고 하면 발달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풀어, 턱걸이라고 하죠. 이걸 막 힘들게 하면 뭐하냐고요. 견갑이 완벽하게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말기 때문에. 내가 근데 여기까지 당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벼운 중량부터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회전력을 더 크고 깊게 만드는 훈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동작이라도 광배근에 집중하기가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등 운동, 광배 하부의 운동에 대해서 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광배 상부와 조목조목, 조각조각 더 깊게 운동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